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유차업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를 준비했는데요. 국산차 중에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차량 한 대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은 인기와 그 다음에 성품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이죠. 바로 저희 국산차 중에서 정말 대표주자인 바로 그랜저 IG 차량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그랜저 IG 차량 정말 접근성이 너무 좋은 차량 중에 한 대입니다. 바로 저희 유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유차업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요 1,7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스펙 들으면 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의 스펙 한번 설명드리면 2017년 11월에 등록한 2018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99,800km, 10만km도 채 달리지 못한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중고차 성능기록 보상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그랜저, 제일 높은 트림인 3.0 GDI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차량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그랜저 IG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가성비 있게 준대형 세단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넓은 실내 공간과 옵션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차량 정말 가성비는요 진짜 다른 차량과 비교하셔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과 접근성 끝내주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검정색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펄까지 지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관에서 봤을 때 외관에 주는 이미지 확실히 그랜저의 그 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면부 보시면은 확실히 조금 이 DRL 모습이 좀 독보적인 DR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스포티한 모습까지 겸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렇게 범퍼 아래쪽에도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그릴도 크롬으로 적절히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좀 럭셔리다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관리 상태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라이트 부분,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방향 지시등도 지금 LED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 휠 보시면은 휠도 지금 순정 휠로 잘 들어가 있고요. 기스 하나 없이 관리 잘 된 휠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60-70% 정도 남아 있거든요. 타이어 상태까지도 아주 짱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 쭉 보시면은 정말 관리 상태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광빨까지 쫙 나 있기 때문에 정말 비치는 외관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틴틴 상태까지도 앞에는 살짝 연하고 뒤에는 좀 더 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뒷타이어 역시 앞타이어 동일하게 60-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와서 뒤에 이 라인 하면은 또 이 그랜저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테일램프 상태 너무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그 다음에 범퍼까지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은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공간성은 정말 합리적인 실내 공간 갖고 있는데요. 골프백 진짜 걱정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정말 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많은 짐들 다 실어놔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트렁크 공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정말 깔끔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와서 이쪽도 보시면은 지금 외관 컨디션은 진짜 뭐라고 뭐 딱히 기스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도 지금 내짝 다 60-7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소모품 면에서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1,000만원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랜저 치고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그 다음에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 지금 실내 보시면은 실내 컨디션도 정말 완벽한 모습, 그 다음에 손때탄 흔적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시트 컨디션 역시나 정말 짱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차가 컨디션으로 자랑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바로 제가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패드를 넣어주세요. 확실히 진짜 부드러운 질감을 자랑하고 있는 6기통 엔진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아이들링 시에 정말 정숙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차량에 대한 옵션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당연히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웰컴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에는 또 여기에 또 스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젠틀맨 스위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워킹 스위치라고 하거든요. 이 조수석에 앉은 탑승객을 위한 배려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핸들러 보시면은 핸들 컨디션 너무 좋죠? 네, 가죽 상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립 컨트롤하는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핸즈프리부터 시작해서 음성인식 버튼, 그 다음에 볼륨 버튼, 이제 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어서 조작하는데 정말 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핸들 텔레스코픽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동 상태도 지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또 이쪽 보시면은 후측방 경보 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ECM 하이패스로 밀어 네, 카드만 넣으시면 사용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지금 앞뒤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시면 중간에 이렇게 플로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고래밥이라고도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 면으로 상당히 곡선이랑 그다음에 직선이랑 좀 잘 들어가 있어서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놨을 때 화질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핸들과 연동되는 후방 가이드라인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하실 때도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리셨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비상 깜빡이 버튼 중간에 잘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정말 간결하게 버튼들 나열되어 있는데요. 진짜 이거는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네, 정말 보기 좋게 만들어놨고요. 퀵 버튼들, 그 다음에 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보시면은 이제 공조 시스템 버튼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에어컨을 살짝 틀어놓은 상태거든요. 책으로 낮춰볼게요. 그 다음에 에어컨 상태는요,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하고 그 다음에 냉매 상태, 그 다음에 냄새도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에어컨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추가적인 옵션, 일단 지금 꼭 필요한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열선 시트, 열선 핸들까지 정말 겨울철에 꼭 필요한 옵션도 꽉 차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정말 꽉 차 있는 옵션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열었을 때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 정말 널찍한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선 충전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잭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컵홀더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키도 두 개입니다. 키도 두 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 오토 홀드 버튼,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파킹 어시스트 버튼과 그 다음에 뷰 버튼 꽉 차있는 옵션과 그 다음에 완벽한 컨디션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뒷자리 넘어와서 이 그랜저의 뒷자리 공간성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이렇게 뒷자리 한번 넘어왔는데요. 일단 예, 뒷자리 보시면은 앞에 시트는 제 시트 포지션 넉넉하게 뺐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뒷자리에 앉았을 때 정말 넓은 뒷자리 공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랜저 하면, 그 다음에 국산차 하면 또 특장점이 아무래도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여기 예, 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 부분도 넉넉하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갈 수 있는 뒷자리 공간성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트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 예, 확실히 관리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프라이버시 옆에 커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뒷자리의 편의성과 그 다음에 옵션도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우월한 이 뒷자리 공간까지 실내 공간 전체를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제가 이 차량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운전하러 이렇게 운전석에 한번 앉았는데요. 확실히 정숙한 모습 뛰어납니다. 4기통과 조금 더 다른 부드러운 질감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 지금 뭐 전체적으로 네, 지금 뭐 센서 작동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서 전혀 잡소리 하나 없어요. 진짜 쭉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도 하부 잡소리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컨디션 면에서는 진짜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20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출력 면에서는 정말 출중하거든요. 달리실 때 충분하게 달릴 수 있는 출력까지 갖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진짜 다른 차량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정말 부드러운 질감과 정말 정숙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질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이 차량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브레이크 상태까지도 지금 담세력 면에서 아주 짱짱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이 차량에 대한 성능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그랜저 IG, 현대, 그 다음에 국산차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랜저 IG 차량 시운전까지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들으셨다시피 정말 진동 없이 정숙한 엔진 사운드까지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엔진 상태, 미션 상태, 파워트레인 상태도 아주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은 2017년 11월에 등록한 2018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99,000km, 채 100,000km도 달리지 못한 차량이고요.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현대 그랜저 IG 3.0 GDI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정말 익스클루시브 등급답게 정말 많은 옵션까지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우월한 공간성 면에서는 정말 패밀리 세단으로서 아주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요 차업대에서 판매하는 금액 1,7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요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저희 요 차업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요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좀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이 그랜저 IG 차량 마음에 드셨더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차업대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拜拜